오케이, 재우 엄청 오래간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다섯 명이서 대화합니다. 먼저 얘가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뭐래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가 무슨 뜻이죠? 무엇을 넌할 계획이니? 그렇죠. 뭐할 거니? 너희들은, you는 너란 한 명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너희들이란 뜻도 있어. 여기서는 너희들이겠죠.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하다네. 그렇지. 근데 be going to 뒤에 왔네. 그렇죠? 아까 전에 저기 누나 be going to에 대해 설명하는 거 옛날에 재우가 다 들었던 거죠.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하다시가 오면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가다란 의미와는 아무 관련성이 없어진다 했었습니다. 뭐할 계획이니? 아,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으니까 얘들의 대답이 전부 다 언제 할 일을 얘기해야 돼? 미래. 미래 할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 할 일을 얘기할 때 쓰는 방법이 양념시 뭐를 쓰는 방법과 양념시 will을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하다시를 넣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자 어떤 애는 will을 써서 대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be going to를 써서 대답하기도 하는데요. 둘 중에 어느 게좀더 계획을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좀 더, 이건 그냥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계획을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그럼 한 명씩 얘는 그냥 뭐할 거래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걸 뭐뭐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계획 얘들은 계획이네. 얘는? 그냥 할 거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히 다 정해진 친구들도 있고, 계획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계획이 정해진 친구들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see a movie. 그 다음에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얘는 무슨 뜻이야? 누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아니면 여자 형제라고 해석하든지. 우리말로 나의 누이와 영화를 보러 나의 누이와 누구가 갈 누가 계획이다. 나의 누이와 그리고 누가 영화 보러 갈 거래요? 내가. 나의 누이와 내가 영화 보러 갈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be going to는 말 그대로 be going to니까 상황에 따라서 얘는 am으로 써야 할 때도 있고 is로 써야 할 때도 있고 are로 써야 할 때도 있죠. 여기는 are가 사용됐는데 왜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왜 are를 왜 써야 되죠? 여기 I am 아니야? 원래 I am 하잖아 우리. 자, 나의 누이와 내가 영화 보러 갈 거라 했죠? 나의 누이와 나, 다시 말해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나의 누이는 안만 길어봤자 쉰데요. 근데 나는 어떡할 건데? 나의 누이와 나, 다시 말해 누가 영화 보러 갈 거래요? 누가? 우리 누가? 나의 누이와 나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우리는 영어로 뭐예요? 데이 데이예요, 우리가? 우리가 영어로 뭔지 아직도 모르면 어떡합니까? 다시 말해, 나의 누이와 다시 말해, 우리가 영화 보러 갈 거래죠. 우린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러네요. 그럼 영어로 my sister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럼 we랑 같이 쓰는 건 we am이야, we is야, we are야. We are. 여기 I 있다고 해서 여기 am 써놨는데 틀린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We are going to see a movie. See의 뜻은? 보다. 그럼 무슨 시예요? 하다시.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왔네요.
그럼 얘는 my family is going to travel 이랬는데 이건 무슨 뜻이야? 나의 가족이랑 여행을 계획이다. 나의 가족이랑 영화를 갈, 아, 여행을 갈 계획이래요. 여기에 누가 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누가? 나의 가족. 나의 가족이 뭐? 여행을 계획. 여행을 갈 계획이다 이러고 있죠. 나의 가족은 여행 갈 계획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번에는 그냥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애들이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I will go shopping. 그 다음? I will eat yummy food. I will eat yummy food all day long.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로 바꿔주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쇼핑을 계획. 나는 쇼핑하러 갈 것이다 그랬고 얘는 뭐래요? 나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것이다.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All day long. All day long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래 뜻이 뭐예요? 올 뜻 몰라요? 올 뭐예요 뜻 아니에요? 올 We not take so day는 날 하루 이런 뜻이고 long은 뭐 긴 뭐 길이 길게 뭐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일 것 같아? 모르는 단어 뜻 모르는 거 없네. 올 몰랐어요? 올 day long이 그럼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올 day long은 무슨 뜻이다? 하루 종일 모든 음식을 먹을 거다. 모든 음식을 먹을 거래요? 여기엔 yummy food라고 돼 있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 난 먹을 거다. What? 뭘 먹을 건데? 맛있는 음식을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먹을 건데? 하루 종일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해석해 볼까요? We are going to be too cold. 네, 뜻은?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Be going to 뒤에 이런 게 왔는데 Be too cold의 뜻은 뭐예요? 너무 추운. 너무 추운이에요? too의 뜻은? 너무 cold의 뜻은? 추운. 그러면 too cold의 뜻은? 너무 추운. 그러면 be too cold의 뜻은?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추운 날씨. 너무 추운 날씨. 너무 추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날씨라고? 너무 추운 날씨. 어떤 시네. 어떤 시인데 여기 얘가 있네. 그치. 그럼 be too cold의 뜻은? 재우야. 어떤 시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냐? 그게 무슨 뜻인데? 이거 합쳐서 무슨 뜻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안 했나요? 이건 be too cold의 뜻을 물어봤는데 나는 be too cold의 뜻은? 너무 춥다. 어떤 어떻다 하면 된다며? 그럼 너무 춥다겠네. 그럼 무슨 시 됐어요? 하다시. 그래서 내가 be going to가 어디로 가는 중이다가 되지 않고 뭐뭐 할 것이다 되려 그러면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와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be가 있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I am going to travel. I'm going to travel의 뜻은? 나는 여행할 계획이다. travel의 뜻은? 여행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be going to 뒤에 또 하다시 왔고요. 계속해서 3번 3번? She will go ice skating. She will go ice skating 의 뜻은? 그녀는 얼음 낚시 하러 갈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They are going to pay a fine. They are going to pay a fine의 뜻은 그들은 벌금을 내야만 할 것이다. 내야만 할 것이다. 할 계획이다. 벌금을 낼 계획이다. 낼 것이다 이 뜻이고요. pay의 뜻은 지불하다. 지불하다. 무슨 시? 하다 시. Okay. 그러면 fine의 여기서 뜻은 벌금. 근데 얘가 어떤 시로 다른 뜻도 있는데. How are you? I'm fine. 벌금이란 뜻 말고 무슨 뜻도 있었더라? 좋은. 그렇지. 좋은, 괜찮은. 그러면 좋은이란 뜻으로 문장 속에 쓰였을 때는 무슨 시로 쓰인 거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그래서 I am fine이라고 해서 fine 앞에 비동사를 써서 어떻다를 만들어주네요. 어떻다? 좋다. 계속해서 5번. Mr. Jones. Mr. Jones. Mr. Jones is going to see a movie. 무슨 뜻이에요? 존즈 씨는 이러면 되겠죠?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사람? 남자예요. 존즈 씨는 영화를 보러 갈 계획이다. 영화 보러 갈 계획이라고 어디 있어요? See a movie의 뜻은? 시의 뜻 몰라요? 보다. 시어 무비의 뜻. 영화를 보다. 그럼 시 무슨 시예요? 하다 시. 그러면 Mr. Jones is going to see a movie의 뜻은 존즈 씨는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보러 갈 거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갈 거라는 얘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분명히 see a movie의 뜻을 물어봤고 네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지금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왔으니까 be going to 뜻이 뭐가 돼요? be going to의 뜻 두 가지 뭐? 하는 거. 응?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할 계획. 에이? 너 지금 구분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going의 뜻을 물어봤습니까? going의 뜻은? 가는 중. 가는 중인 이란 뜻이 됐을 때 무슨 시? 어떤. 어떤 시?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가는 거. 이건 무슨 시?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 했는데 무엇을 원하니 가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좋아하니 영화 뭐 수영하러 쇼핑하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고의 뜻은 원래 가다인데 내가 지금 고잉의 두 가지 뜻을 물어본 게 아니야 재구야. 비고잉 투의 두 가지 뜻을 물어봤어요 나는. 또 해야 돼 이거. 똑같은 얘기 몇 번 해야 되지. 뭘까. 이거 보세요. She is going to the bank. 그 다음? She is going to eat lunch. 오케이. 위에 건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뱅크의 뜻을 몰라요? 은행입니다. She's going to the bank는 무슨 뜻이에요?
은행을 갈 계획이다. 아, 재우야. 밑에 건 무슨 뜻이야? She is going to eat lunch는? 런치 점심 식사. 그녀는 점심을 먹을 계획이다. 위에 게 무슨 뜻이라고? 은행으로 갈 계획이라고요? 알았어, 은행으로 갈 계획이다라는 얘기 만들어줄게. 그녀가 은행으로 갈 계획이다를 만들어줬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녀는 은행으로 갈 계획이다. She is going to go to the bank. 이게 그녀는 은행으로 갈 계획이다고요. 어, 내가 물어본 건 이게 없는 거 물어봤어요. 응? She is going to the bank는 무슨 뜻이에요? 그녀는 은행에 갈 것이다. 갈 것이다야? 선생님 지우개가 없어요. 재우야, 응? 네가 분명히 이런 얘기 안 했냐? going의 두 가지 뜻이 이렇게 있다고. 근데 be going to가 이상한 점이 뭐냐면 특이한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 어? The bank의 뜻은 은행이고 to the bank는 그럼 뭐겠어? to the bank의 뜻은 은행. 은행으로란 뜻 아니야? 은행으로. 어? 그럼 은행으로 to the bank의 뜻은 은행으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 응?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은행으로는 뭐? 어디. 어디라는 질문을 to the bank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러면 she is going에 여기서 누가다가 요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응? 여기서 누가다는 끝났어. 근데 밑에 거는 누가다가 어디까지 가냐 얘가 하다시라며. 그래서 여기까지 누가 그녀가 is going to eat이고 얘는 누가 그녀가 is going이다. 그러면 she is going to the bank는 무슨 뜻이겠냐? 응? 그녀가 은행을 여기에 똑같이 생겼어. 여기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요 녀석 밑에 있는 거. 어? 왜 가다란 뜻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냐? 가다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으면 얘가 하다시인데 뒤에 먹다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가다랑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가다랑 아무 관련이 없다고요. 어? 근데 얘는 얘가 뒤에 to the bank는 그냥 은행으로야. 은행으로 그냥 어디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다가 완성이 끝나야 돼. 그러면 얘는 당연히 가다란 뜻으로부터 가다란 뜻을 간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ing 붙여서 뜻이 살짝 바뀌었고 어? 그럼 she is going to the bank는 무슨 뜻일 것 같냐고. She is going to eat은 무슨 뜻이야? 그녀가 점심 식사를 먹을 계획. 그래, 그녀가 먹을 계획이라고. She is going은 무슨 뜻이야? 근데 뒤에 타다시 더 없어. She is going의 뜻은 뭐겠어? 그녀가 간다. going의 두 가지 뜻? 여기 있네. 이 둘 중에 she is going은 뭐가 어울려? 그녀는 가는 것이다가 어울려? 가는 중이다가 어울려? 어? 그럼 she is going to the bank는 무슨 뜻이겠니? 그녀는 은행으로 가는 중이다.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어? 현재 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 근데 얘는 언제 먹을 거래? 언제? 지금. 아, 지금이에요? 어, 먹을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지금 먹는 거야? 지금 막 먹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가 달라서 뭐 때문에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going하고 이 going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얘는 가다란 뜻에서 가는 중인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넣어서 합쳐서 가는 중이다가 됐어. 그 다음에 어디로가 왔단 말이야. 어디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해. 지금 가고 있다고 이거. 근데 얘는 가다란 의미랑 아무 관계가 없어. 어? 그럼 그녀가 갈 계획이다라는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녀가 갈 계획이다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대? 어? She is going to go. 이거 가다란 뜻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가다란 뜻은 얘가 갖고 있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왔어. 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어, 가다가 왔으니까 얘는 가는 중인이 아니고 아 요렇게 합쳐서 갈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 설명 너한테 지금 열 번째 하고 있다. 어? 오케이. 뭐 알겠습니다. 20번 해드릴게요. 그때 좀 안 알겠나. 아 그나저나 여기에 왜 미스터 존스 am going to는 왜 안 돼요? 왜 is going to를 왜 해야 돼요? 아니면 R는 왜 안 돼요 그러면? 음? B동사 M, is, R 세 가지 종류인데 왜 굳이 굳이 is를 왜 써야 되지? 음? 누가 간대? 아 참 누가 볼 예정이래? 미스터 선수. 누가 다 쓰기까지 해야 되네? 존즈 씨가 볼 계획이다. 어, 왜 M도 안 되고 R도 안 되고 왜 is가 돼야 돼? 응? 왜 Mr. Jones am going to 또는 Mr. Jones are going to는 왜 안 돼요? 왜 is going to 왜 해야 돼요? 응? 아까 전에 My sister and I are going to. 어? I am 왜 안 되고 여기 are 왜 해야 됐었어? 우리 오케이. 누가 다에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 해봤더니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야? We니까 we are가 당연하다. 그러면 여기에 왜 am도 아니고 are도 아니고 왜 is가 왜 와야 돼요? 똑같지. 안만 길어봤자 해봐. 미스터 존스 안만 길어봤자 뭔데? 어? 똑같은 설명 맨날 똑같은 질문 하는데 He am이냐 He are냐 He is냐 이거 물어봤어 내가 지금. 어? 그래 안 그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번. You will have young food. 얘는 무슨 뜻이에요? You will have yummy food. 너는 맛있는 걸 많이 먹을 것이다. 많이란 말은 도대체 어디 있어? 여기 선생님 미주건 중에 많이란 뜻은 어디 있어요? 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죠. 먹을 것이다 라는 뜻이지 많이 라는 단어는 안 보입니다. You will have yummy food a lot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는 뭐 You will have a lot of yummy food 이러면 너는 많이 먹을 거란 얘기겠고 그런 거 a lot이나 a lot of는 안 보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계획이다. 이거 그냥 6번은 지금 그냥 너는 먹을 거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너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계획이다 라는 표현으로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을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줘야 될까요? 쓰기 시험 다 쳤으면 돼 일단.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계획이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You are going to have yummy food. 그렇죠. You are going to have yummy food 하면 되겠죠. 다 못했는데 재우는 같은 설명 문법 설명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여러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다음 과정은 뭐죠? 단어죠? 통문장 아니에요? 다음 과정 통문장 아닐 건데 예, 다음 과정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